아틀러스를 대표하는 페르소나 시리즈가 여신전생에서 파생된 시리즈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파생된 시리즈가 비단 페르소나뿐만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파생작들 중에서 오랜 기간 명맥이 끊겼던 작품 데빌 서머너 소울 해커즈. 며칠 전 아틀러스 홈페이지에서 정체불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제목에서도 소울 해커즈라고 당당하게 표기되어 있어 잊혀졌던 이 시리즈가 25년 만에 돌아오는 건지 잔뜩 궁금하게 만들었죠. 페르소나의 P자도 없었음에도 우린 페르소나 소식 아닐까 기대를 품었고요. 뭐 혹시나 역시나 존시나 21일 세가 퍼블리싱 코리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틀러스의 신작 소울 해커즈 2를 공개했습니다. 리뷰 영상 만드는 중에 자꾸 딴 데로 새고 있지만 이 작품을 안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25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온 소울 해커즈는 어떤 시리즈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간단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소울 해커즈는 여신전생 시리즈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외전작으로 같은 외전작품인 데빌 서너버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워 팬들의 원성을 사자 가벼운 느낌으로 여신전생 시리즈를 대중화해보겠다는 목적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틀러스의 기준으로 가벼울 뿐 신규 유저들에겐 여전히 어려운 게임이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중화를 노린 것 치곤 생긴 게 좀 섬뜩 현재의 페르소나 캐릭터들의 아버지 소에지마 시게노리와 여신전생 시리즈의 악마 디자인을 맡은 카네코 카즈마가 참여했었고 현대가 배경인 페르소나와 달리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적인 소재가 녹아있었죠. 어둡고 암울한 여신전생보다 밝음을 앞세운 덕분에 새로운 팬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데 성공하고 2012년에는 닌텐도 3다수 버전으로 리메이크될 정도로 아틀러스 내에서 큰 성공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랬던 소울 해커즈가 25년 만에 전작의 설정을 계승해서 새로운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뉴 하드보일드 RPG로 돌아온 거죠. 개발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1편이 굉장히 인기작이었음에도 오랜 기간 묵혀있는 것이 아까워 다같이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는 마음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과거 인기작들 불알 만지는 거 좋아하면서 페르소나3는 왜 리메이크 안 하는데요? 여타 아틀러스 넘버링 작품들처럼 전작을 해보지 않았어도 완전한 신작이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 편이라고 해서 굳이 전작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25년 전 게임 하자고 3다수를 구할 순 없잖아요. 근 미래를 다뤘던 1편과 마찬가지로 2편 역시 21세기 중반 근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세계에선 악마와 계약을 맺고 남몰래 사회 뒤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악마 소환사 데빌 서머너라는 존재가 있고 함께 세계를 지켜보는 아이온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온은 세계의 멸망을 감지했고 아이온의 링고와 피그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열쇠를 쥔 두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세계로 내려왔지만 이미 둘 모두 죽어 있었죠. 이에 링고는 아이온의 특수 능력인 소울 해커를 전개하여 대상을 소생시키고 데빌 서머너들과 손을 잡아 파멸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세상의 미래를 건 수수께끼를 쫓게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주인공인 링고와 조력자 피그인데요.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존재인 아이온은 세계의 종말을 막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죠. 작중 동료들인 데빌 서머너 멤버들과 함께 세계의 멸망을 막으며 동료애가 생기고 인연이 쌓여가는 그런 전개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私は 링고 아이온의 링고. 페르소나3부터 여신전생5까지 벙어리 주인공만 봤던 터라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몰입도고 뭐고 앞으로 주인공 말문 좀 이렇게 트였으면 좋겠네요. 후쿠준 목소리 너무 아깝잖아. PV에서 알 수 있듯 소울 해커즈2의 플레이는 지금까지 아틀러스가 제작했던 JRPG와 많이 유사합니다. 페르소나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등장인물들끼리의 인연 시스템, 4인의 멤버로 이루어진 턴제 배틀, 카툰 렌더링 스타일로 표현된 인물들과 악마들, 여신전생 시리즈의 파생작이지만 스타일리시한 UI로 봤을 때 페르소나 시리즈를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네요.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악마 합체 시스템 역시 탑재되어 있고 약점을 찌르면 하나의 턴이 더 주어지는 프레스턴 기반의 전투도 그대로 계승되었죠. 물론 소울 해커즈2만의 새로운 요소도 있습니다. 콤프는 악마의 소환 능력을 보조하는 가젯으로 이번 작품에선 아이온에 의해 개조돼서 직접 악마를 장비할 수 있습니다. 재료 아이템을 소모해서 공격력을 올리거나 특정
특정 스킬의 MP 소모를 줄이는 등의 커스텀이 가능하죠. 다음 요소인 소울 핵은 아이온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간섭하고 계량하는 능력입니다. 주인공 링고가 죽은 인물을 소생시킬 때 쓴 능력이기도 하죠. 드래곤볼 마냥 편하게 살려내는 건 아니고 죽은 인간의 기억에 간섭해서 죽음에 대한 후회를 이끌어내거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게 해서 소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게 만드는 일교시나 출근과 같다고 볼 수 있네. 이 뭔 개소리야! 그 다음 눈에 띄는 추가 요소는 사바트라는 배틀 시스템으로 약점을 찌르면 악마들이 소환되어 총 공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페르소나의 여신전생 재밌게 한 유저라면 이번 작품 역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발매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울 해커즈2는 8월 25일 한국어가 되어 플레이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PC, 엑스박스로도 출시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아틀러스가 그동안 자사 게임을 이렇게 멀티 플랫폼으로 동시에 발매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스위치가 미발매인 건 좀 상당히 의외지만 작년 세가에서 아틀러스의 작품들을 멀티 플랫폼으로 동시에 발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사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그냥 얘네가 멀티로 낼 만한 역량이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시하는 걸 보니 어쩌면 정말 페르소나 시리즈가 멀티 플랫폼이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임의 가격은 69,800원. 참고로 스팀판은 8월 26일 출시됩니다. 플스4와 플스5 이외에는 다운로드 한정으로 발매 예정이며 선착 구입 특전으로 페르소나5의 의상과 BGM 세트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의상은 조커와 펜서, 크로우와 스컬이며 배틀 중에 의상을 변경할 수 있고 액세서리 착용 시 총격 속성의 크리티컬 확률이 크게 상승합니다. BGM의 경우는 배틀 중에 재생되는 BGM을 Keeper of Lust로 변경할 수 있죠. 그 있잖아요. 페르소나5에서 문지기 같은 애들이랑 싸울 때 나오는. 또한 플스판 한정으로 출시되는 소울 해커즈2 25주년 애니버서리 에디션. 소울 해커즈 25주년 애니버서리 음악 앨범과 애니버서리 북, 주인공 링고와 잭 프로스트를 본단 A호 피규어와 DLC, 그리고 스페셜 의상 DLC 등이 있습니다. 가격은 129,800원. 페르소나 신작이었다면 고민 없이 한정판을 질렀겠지만 이건 조금 두고 봐야겠네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마 차후에 더 공개될 테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틀러스의 신작 소울 해커즈2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여신전생에 SF를 섞었다는 점이 참 신선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게임의 여름 출시가 확정됨에 따라 짧게는 가을, 길게는 내년까지 페르소나 신작에 대한 소식을 듣기가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물론 이것과 별개로 준비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게임 출시 전에는 공개되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어찌되었든 궤도단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존버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